칭찬부터 시작할까요? 칭찬부터 시작할까요? 좋은 말부터 시작할까요? 아니면 그런 말부터 시작할까요? 잘하면 태어날 때요. 되게 당하고도 태어날 때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당 하고 울면서 태어난 거. 그리고 주먹을 이 주먹을 지금 되게 다 애들 다 주고 싶어. 근데 우리가 명을 당해가 저 세상으로 떠났죠. 주먹을 꽉 쥐고 죽는 사람한테 별로 없죠. 다 푸는 거. 주먹을 쥐고 살짝 너무 빡시고 이걸 짐이다 짐. 쥔다 짐. 그다음에 힘을 서서히 쫙 유도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어느 한계점에 가면은 일부러 피지 않는 이상 또 안 올라가는 기제입니다. 그쵸?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펴지는 코. 코 지금 다 자라집니다. 요 정도 상태에 힘 안 줘. 힘을 안 주셨어요? 힘 주셨어요? 힘 안 주는데 그 정도 표정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손보고 하라. 이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힘을 안 주는 표정이 있어요. 그 사람이 평소에 노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손을 펴. 가만히 힘을 안 줘도 펴지는 상태가 돼요. 그만큼 힘들죠. 그러고 있기도 다시 한번 지어보세요. 그리고 아무런 의식 없이 힘을 놔버리세요. 빼버립니다. 이것이 최초의 무드라예요. 쥐고 펴고 쥐고 펴고 쥐고 펴고 이것이 인간 최초의 무드라고 마지막 무드라. 이게 옴이고 이것이 홈입니다. 다 들었어요? 이것이 옴 따라해보세요. 옴 옴 옴 숨이라는 것은 블랙홀,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희귀점을 얘기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주먹집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 푸는구나. 잘 살아야지 하고 태어나서 별로 한 거 없구나 하고 가. 이게 인생입니다. 편안한 자세. 숨을 한번 부르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1회에 무드라 했었죠? 그러니까 1회에 뭐였어요? 하실 분 조금 나오세요. 그럼 따라해 보세요. 나무 삼한다 마길라 단. 나무 삼한다 마길라 단. 옴 마길라 설바 악. 옴 바길라 살바 악. 나무 삼한다 바길라 단. 나무 삼한다 바길라 단. 나무 삼한다 바길라 단. 삼. 나무 삼한다 바길라 단. 삼. 근데 이 네 가지 이 만트라를 했는 거니? 이 주문이 그냥 위급할 때는 딱 세워지고 꼭
있고 그 다음에 손을 내서 엄 바길라 단 해보세요. 엄 바길라 단 다시 한번 엄 바길라 단 한 번만 더 엄 바길라 단 이게 예, 축약된 네 가지 이걸 다 한꺼번에 귀신이 나왔다. 밤에 자다가 남이 뻑쩍할 정도로 악몽을 꾸다가 벌떡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질문은 이거예요. 응? 이게 뭐 악기야 물러가라 사타라 물러가라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엄박일라 다 이거는 책에도 없고 경제도 없고 옛날 오래전에도 원전에도 없는 내가 만들어냈어. 근데 요거를 이제 지금 2대 3대 애들 다 따라서 해요. 이거를 하면 왜 좋으냐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거 나는 부동명왕의 호신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강화시키는 중. 길게 해야 됩니다. 이거 짧게 뭐냐, 옴, 삼마야, 사도바, 옴, 백일라, 마야, 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지혜를 얻는 주문이 아니고 길게. 그것도 천편일률적으로 쫙 뽑아놔. 이게 길게. 그래야 이게 펴. 그릇이 생겨야 지혜가 됩니다. 심리적으로 봐도 다당성이 있는 게 한 가지 주문에서 음주의 변동 없이 계속 한 줄로 쫙 이어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중입니다. 집중하지 않은 곳에는 그릇이 생기지 않고 수용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지혜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큰 지혜가 있어요. 대지혜가 있어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지혜는 아무리 커도 내가 그것을 바쳐서 수용을 할 수 없다. 그 지혜가 들어오지라. 어디에나 지혜는 있어요. 지나가는 개한테도 있고, 스치는 바람에도 있고, 또 켜놓은 촛불에도 있고, 또 자기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지혜가 발현되지 않는 체한 번뇌망상 때문에 그 지혜가 전달이 안 되는 것 뿐이다. 대표자 한번 해보실래요? 혁재 선생 어때요? 이럴 때 한번. 그 자리에서 앉은 자리에서 옴 삼마야 사도바 옴 마게 다이야 지미가나 사다나나 홈미라지에미라지마 사길라 마길리 사다사나 사라나나 다라지 다라지 미다마니 사마야미 다라무지 시다기지야 담남사바. 그거는 무슨 주문이었죠? 기억하시는 거? 네. 뜻은? 치유하는. 마음이 가라앉고 지혜가 생겼으니 그 지혜의 힘으로 자신의 내부의 문제점을 치유해. 내 몸의 병을 치유한다.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한다. 지혜를 얻으면서 치유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치유한 다음에 얻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 그래서 모든 무드라, 만트라는 자기가 조합하기 나름. 남궁 삼한다, 마길라. 그래. 그거
부동량 화신이 되었다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유로 자기 주문을 엮어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킬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1인에 2인에 3인에 4인에 9인에까지 가면서 그 아홉 가지의 고에 만다라든지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누가 물어보더라고.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배우는 단계니까 따로따로 지금 하지만은 이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큼 자기가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만다라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내가 예를 들어 김동호 씨가 지금 오면 많이 불편해.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서 안 돼. 이건 뭐 이론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그냥 지금 뭐가 이렇게 싸워. 이거 진짜 상황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와서 어징거리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니 따라된 거야. 막인다! 딸! 아무리 딸이야, 지비가나, 사다가나, 옹미나시, 미나시, 마사길라, 바길리, 하다나, 하다나, 다니, 다니, 니메나, 삼만남이 다나무지, 시다길리야, 단남, 사바! 이 가여운 중생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사례를 보여줘. 이 사람이 지금 뭐가 와서 얼찔거릴때 여기 왔는 명체를 바로 잃어버리고 여기 안정을 되찾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우리가 1, 2, 3회 했으니까 적용해서 사례를 엮어가지고 보여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숙달이 되면 할 수 있는가? 그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죽은 느낌 외우고 자기 동작을 연습하고 무드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걸 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슴이 좀 찡합니다. 아직도요? 네. 엄청 아프다. 좋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연습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잠이 얼마나 한 것도 이어서 오늘은 빙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빙의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귀신 씌는 건데, 귀신 씌는 예를 가해서 빙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빙의에 대해서 잘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빙의란 말이 사실 일본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일본에서 만든 한자가 한글로 번역이 돼서 빙의라고 했는데, 꼭 그게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현재는 없는 것 같아서, 빙의라고 표현합니다. 그 귀신이 씌는 그 현상과 그 과정과 또 무엇이 들어오며, 왜 들어오며, 또 그런 환경은 어떻고, 여기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둘째 시간에는 그 빙의를 예방하는 방법, 또 급히 빙의된 사람을 어떻게 퇴치를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간이 퇴치법, 이런 것도 제가 일러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빙의해서 들어온다. 이게 개념이 좀 모호한데, 귀신이 씌인다는 거는 대체로 귀신이 씌는 거를 본인들은 몰라요. 그래서 문제지. 귀신이 씌는 걸 대뜸 알아차리면 그제 처리를 하면 별 문제 없잖아요. 대개 보면 귀신이 씌면은 모르고 있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서 그 피해가 나타나면은 그걸 가지고 또는 정신병원에도 가고 무당한테도 대일 다 하면서, 아, 예, 뭐가 쉬었구나. 고문할 때, 아, 그냥 귀신 쉬었습니다 해도 누가 믿습니까? 귀신 쉬었습니다 하는 말을 누가 믿어야 안 믿지? 가족들은 옆에서 보니까 본인은 고통스러우니까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의사예요. 내가 의사인데, 누가 와가지고, 사실 제가 옆에서 누가 막 얘기를 합니다. 이거 참 미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정말 당신은 미쳤어요. 그것을 가지고 영청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환청. 우리들은 영청이라고. 영혼이 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현상 영청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의사들은 그걸 가지고서 환청 현상이라고, 환상적인 소리다. 일반인들이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이건 환청 현상이다.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가지고서 다가온다. 여기 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보니까는 무서워 죽겠어요. 떨고 막. 그러면 이건 뭐냐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영시라고 그러는데, 예, 의사들은 영시라는 말을 안 쓰죠. 그들은 환시, 환각. 환각현상. 그래서 환각이든 환청이든 그것이, 예, 본인한테는 무시무시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환청이나 환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몸이 있으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있으면 그 몸이 가지는 기가 있죠. 이 내부 기,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기, 그 바깥에는 또 그것보다 더 큰 기, 이렇게 해서 보이는 현상은 오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이 그 오라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 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기. 이 기에 귀신이 씌인 경우. 이거 잘 들으세요. 기에만 귀신이 씌인 경우는 금방 무슨 병이 생기고는 않는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에 영혼이 침투해 들어갔을 때는 실적이 조져요. 공부하는 게 뭔가 마음이 자꾸 불어. 뭔가 자꾸 쫓아오는 거. 이게 아니다 싶은데 자꾸 의심이 가. 뭔가 이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만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기를 침투해 들어올 때가, 이게 아주 예민한 사람은 금방 보지 않아도 알아요. 이 사람이 영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기가 예민한 사람은
이 귀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침체 들어오려고 건드리기만 한 거 없어? 자기 느낌으로 알고, 아! 큰일 났구나. 향이라도 하나 피워야지. 얼른 달려가서 철을 펴놓고 탁! 기도를 하면은, 아이, 슬슬 물러나면 기가 다시 원만하고, 재활하십니다. 이거는 기수전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다 아니에요. 이게 뭐가 다가왔구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대화를 할 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 일단 내 기를 침투할 때 이미 잘하잖아. 이것도 훈련을 오랫동안 사람들은, 특히 빙의정에 씌어있는 사람이 와있을 때. 그러면 백발백중 자기 기에 부딪히면서 막 등어리가 가렵기 시작하고, 이유 없이 머리가 건지러우고, 또 자꾸 코를 킁킁거리게 되고, 기침이 나고, 그런다고도 얘기하죠. 무당도 아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 왜냐하면 그 기를 벗어 자극하기 때문에. 기를 자극합니다. 그 다음, 몸으로 들어온다. 자, 슬금슬금 나도 모르고 무뎌가지고 몸으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서는 머리로 가면은 정신이 이상해. 행해지고, 그날부터 기억력이 쇠퇴되고 자꾸만 잡생각이 나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되고 안 먹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고 기호가 달라집니다. 또 어디 가고 싶어 보고 여행 가고 안 가는 사람이 많으라고 야 우리 어디 여행을 좀 가볼까 이 영감이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이상한 현상 그건 벌써 몸에 뇌를 건드릴 때 뇌를 건드리면 정신 이상이 옵니다. 가볍게 처음에는 점차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것이 본격적인 정신 이상이 오게 되고 영청환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격체가 변하기 시작.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 이것이 제대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은 뭐냐 사실 모르고 지나가서 다 안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확 쳐가오면서 들어옵니다. 딱 들어옵니다. 이걸로 쏙 들어오네요. 제일 약한 거예요. 요 어깨. 뭐하지? 부위로 기체화되어서 들어옵니다. 영혼이 영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체화되어서 들어옵니다. 영혼은 기체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덩어리는 뭉쳐져가지고 기체화되어가지고 쑥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이 몸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느 한 곳을 찾아서 정착을 당분간 감아와가지고 그걸 난 그걸 가지고 의사들이 쓰는 의향용 장복한다. 근데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에 잠복하는 경우가 있고 단시간 내에 금방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오랫동안 정체가 들어와서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가끔 가다가 이상한 짓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콧소리를 내었고 뭐가 보인다 그러고 그러다 또 암시도 안 와요. 몇 달 동안 또 암시도 안 타가 또 갑자기 또 어느 날은 뭐 기분이 이상한데 오늘은 뭐 쑥떡을 좀 사먹고 싶은데 쑥떡 내놔라 하고 소리 지르면 저 아저씨가 갑자기 왜 쑥떡은 평소에 떡이라고 술만 술도 안 먹는 사람 떡떡 이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이 그런 거 간식을 왜 찾을까 이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그냥 가서 내버려 두면 점점 자라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통증 정도 가슴에 있으면 가슴이 아프다 쓰리다 어깨에 있으면 어깨가 아프다 쓰리다 이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근육통이 있구나. 파스 붙이고 뜸도 뜨고 별짓을 다. 물론 그것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신체 이상으로 생긴 병도 있지만 영체가 기화되어서 영혼이란 것이 그 몸체를 바꿔가지고 기체로 변해가지고 몸에 들어와 있을 때에 그 통증은 좀처럼 낫지 않습니다. 웬만해가지고는 안 빠져나갑니다. 뭘로 해도 침을 놔도 잠시고 뜸을 떠도 잠시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근데 하 이거 해서 내가 손으로 탁 치면서 밀어내다가 또 남아하는 게 아니 이런 기체가 되어 있는 영혼은 일반 기치료사도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반 기치료사도 영체가 기화되어서 어디 배경에 있을 경우는 탁 치기만 해도 휙 떠납니다. 일순간. 그래서 기체를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다 하는 이론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해하세요?
그것이 영체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의식적인 작용을 하고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는 것은 뇌에 들어가는 거고 몸에 들어왔을 때 나중에 탁 숨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영류에서 올라와요. 올라와서 목을 타고 머리를 따가서 여기 와서 뒷꼭지가 딱 붙으면 이제 두통이 시작해요. 그날부터 잠도 안 오고 두통이 막 생기 경험해준 분도 있어. 경험해 다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 도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통입니다. 잠을 안 재워요. 지끈지끈지끈지끈지끈 아프면서 계속적으로 도통이 잘건지 않은 씹는 도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맨날 계속 잠을 못 자고 눈은 그렇게 침몰되고 따라서 피곤하니까는 막 가족들한테 막 생명질을 내야 되고 이런 예, 담배 숨 못 따고 올라온 놈들은 힘을 얻었잖아. 또 자기 기와 동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웬만큼 기술이 없으면 벌써 안 빠져나. 그래서 몸에 숨어있던 그 귀신이 머리에까지 와서 이제 슬금슬금 내가 활동을 시작해볼까 쯤 되면은 벌써 이 병은 짚어진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 발견을 해야 되죠. 모르겠죠. 암도 초기에 발견을 해야 되지만은 이 신체 부위에 팔이라든가 머리뼈라고 다리, 배 등 이런 데 빙의해 있는 영혼들이 머리까지 안 갈 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담 들렸다 그러고 자꾸 뭐 다리가 큰 이유도 없이 운동도 안 하고 일도 안 했는데 이유 없이 뭐 자꾸 마비가 되고 아프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일단 이게 영적인 현상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귀로 들어오는 거, 몸으로 들어오는 거 좀 설명했잖아요. 근데 머리로 들어오면 정신 이상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의 영혼과 결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혼이 나 있잖아. 모두 여기 한 30명이 30혼이 다 계시고 이분들한테 이 영체가 영체로 다가와서 영체와 결합을 할 때 내 영혼에 이 영혼이 다가와가지고서 이 영혼이 결합할 때 두 개가 함께 있을 때는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나요. 아무런 이유 없이 싸움질을 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과 싸움을 일으키는 영체가 영체가 붙어있어요. 근데 이것이 힘이 강해가지고 자기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아까 똑같은 영체 지배로 인한 인격 전환 현상이 생겨요. 그런데 동등하게 내 영혼이 있고 이 귀신 영혼이 따와서 이 별도 영혼이 딱 동등하게 움직일 때는 다중 인격 현상이 발생해요. 왜? 이 두 개의 영혼이 내 뇌를 지배하면서 모든 행동에 이상을 일으키죠. 이놈이 지배할 때는 귀신의 명령을 받는 것이고 내 영혼의 지배를 받을 때는 내 영혼의 명령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 약속을 해놓고 언제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기억을 완전히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에 다녀왔는지를 모르는 일도 생기고 왜? 이 사람이 완전히 딴 놈이 지배하고 있으니 자기 기억을 없다. 없는데 무슨 기억이 있어요? 기억을 다 차단해버리고 여기 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죠? 자, 그럼 영체가 별도의 기억체계를 가지고 있다. 내 머리가 아니 별도의 기억체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건데 사실 영혼이 영혼을 치고 들어오는 현상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몸으로 들어오면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아프기라도 겁니다. 이 머리를 건드려서 영혼을 지배해버리면은 자기 사고방식도 잃게되고 자기 행동까지도 그 귀신의 영향에 도착하고 근데 이런 것을 그냥 병원에서는 단순하게 정신 이상 또는 이상 성격 이 두 가지로 처리해요.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 영혼이 있고 다른 영혼이 있으니 이 나의 영혼에 다른 영혼이 와서 지배를 하는 것은 그 개념만 좀 확립을 해놓고 아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만 해주면은 그때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해버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 영혼이, 다른 귀신의 영혼이 내 혼을 지배할 수 있단 말이냐, 또 내 혼에 간섭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은 영원히 이 분야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거는 저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체험적으로 하, 그래 맞아. 내가 그때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그 이상한 여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그냥 막 뭐라 얘기를 했는데 그 여자가 나타난 다음부터 괜히 몸이 시름시름 아프고 어깨가 죽지가 축 내려앉고 조금만 일을 해도 당뇨병 환자처럼 피곤하고 오후만 되면 자꾸 들썩들썩하고 최근 무렵엔 집에 가기 싫고 술집에나 술이 한잔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나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렇죠? 그런 거를 우연히 무당을 다 만났는데 무당이 다고 당신 말이야 그 여자 귀신이었잖아 그 처녀 귀신인데 그 안 뛰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듣는단 말이야. 그럴 때 에이 웃기는 소리지 했는데 딱 생각나는 거죠. 맞아 그날 내가 꿈을 꿨는데 여자가 나타나 그날부터 내가 이렇게 몸이 시름시름 가고 자꾸 딴 생각에 사로잡히는구나. 맞아 그러면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겠다. 그것이 혹시 과학이 아닌가? 그것이 과학적인 사고죠.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치에 맞는 거 아닙니까? 뭐 요즘 과학을 빙자해가지고 비과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는 그것이 옳다 그르다 따라서 어떤 이론적인 체계에 정립되어 있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그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만 있었다면 비록 어디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과학으로 인정. 실패하더라도 과학으로 인정. 그래서 내가 이 공부도 했고 이 연구도 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한테서 이 현상을 발견했고 이것을 치유해왔고 그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고 또 그 관심 가지신 분들이 이해를 하면 앞으로도 이것도 충분히 연구해야 될 과제다 하는 것을 이뤄내고 싶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마치고 2과 10분 지나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